바람이 남동풍이 잘 들어오네. 동풍이륙장으로 가야 되나? 네. 동풍에 가서 준비했는데 바람 싹 바뀌면 돼. 지금 예보 봐봐. 바뀐 거 있나? 지금요? 밤낮에 서풍이. 서풍이? 저기 있어. 서풍이 이제 바람이 약하더라고. 서풍이 약해라고? 그러면 12시 전이면 동풍에서 떠야 되겠네. 동풍 간다고요? 아 지금 동풍 불어. 잘 불잖아. 서풍에 뜰래? 서풍에서 뜰래?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예, 오늘도 어김없이 흑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흑성 오늘 예보는 북서풍 예보가 있고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은 적당히 잘 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봄 기상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행을 나오곤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남동쪽으로 남쪽이나 남쪽으로 더 내려갈수록 고도가 잘 튀고 봄이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비행했던 합천에서는 고도가 2000 정도, 2000 이상 이렇게 고도가 튀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부리그 뭐 이런 데는 이제 타스크 100km씩 이렇게 해서 비행을 언양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게 비행을 했다는 소식이 소식통에 의해서 들렸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흑성산은 이쪽은 약간 서해안 쪽에 가깝기 때문에 고도가 1000m 정도 오늘은 튀었습니다. 자, 피플이 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륙을 해서 지금 발을 겹질러 가지고 지금 발을 약간 부상 상태가 있고요. 상호 파이팅이 좋은 상호 이륙 상호도 깡총깡총 뛰면서 이륙하고 항상 파이팅이 좋습니다. 자, 밑으로 많이 깔아앉아서 착륙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봄인가 봐요. 지금 그 섬세하게 열을 따라다니면서 서클링을 해서 이륙장 위에까지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건 열이 큰 열이 아니고 바람에 작은 열이 기울어지는 거를 그 기울기를 따라가면서 열을 따라가면서 서클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서클링에 집중을 하다 보면 드리프트가 되면서 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열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같이 비행을 하도록 바로 옆에서 비행을 하더라도 높이가 틀리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람 불 때 열의 특성입니다.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자, 지용 형님이 이륙을 했어요. 자, 그리고 초평 감자바위. 감자자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닉네임을 만들어 놓고 감자자를 빼달라고 그래. 이렇게 했어요. 엔저3. 저번에는 브레이크 줄이 짧아져 가지고 이륙이 안 됐는데 오늘 잘했고, 또 증평 감자바위 이륙 했습니다. 이분은 증평 감자바위래요. 자, 오늘 서풍에서 바람은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이제 바람이 잘 들어올 때 타이밍을 맞춰서 이륙을 하면은 이륙장 위로 쉽게 올라가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이제 그래도 오늘은 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 돌아서 바람 불 때 동편에 안전하게 다 착륙을 했고요. 저 글라이더는 저 이 흑선상 특징이 이 저기 동편 쪽이 큰 골짜기 형태를 띠고 있고, 농가 민가 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특징이 서풍 예보가 불더라도 12시 해가 해를 기준으로서 12시 전에는 항상 남동풍이 골짜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풍 예보가 있을 때는 12시 전후로 해서 바람이 서풍으로 싹 바뀌어요. 근데 이제 서풍 예보가 없고 동풍 예보가 있을 때는 계속 남동풍이 잘 들어옵니다.
이게 마에 하여튼 여기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서풍이 6장으로 올라왔고 오늘은 좀 하네스가 착용하기가 좀 쉬워졌어요. 하네스는 하네스인데 슈트를 입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상곤이 형님이 말번을 뛰면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벌써 다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불면증에 좋은 ASMR입니다. 비행 ASMR. 잠이 안 올 때 보시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고도가 1000m 정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 진천 벌판을 건너가지 않고 진천 벌판을 그 고압선 산악지대를 건너가려면은 최소한 1000m 이상, 1300m, 1500m 이 정도를 뛰어야 그래도 몇 개 잡고 건너 뛸 수가 있는데 1000m 정도 올라가는 고도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계속 잡아야 되고 열에서 또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또 산이고 그래서 여기 서해안하고 가까운 천안 여기 흑성산은 고도가 1000m 정도 올라갔고 남쪽으로 갈수록 합천은 2000m 이상 올라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비행을 재밌는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네스도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어요. 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오늘 대충 이렇게 손을 봤는데 그래도 감이 잡힙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미세 트리밍 정도 해 가지고 비행을 하면은 하네스가 새 거라 좀 몸에 익기만 하면 좀 길만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천안에서는 오늘 일요일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힘이 꺼졌지?